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면역력 중요한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면역력은 정말로 우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위험을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면역력인데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건강을 잃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을 지키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면역력을 지키려면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겁니다. 잠. 네, 수면이죠. 오늘 이 수면과 면역력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예, 사실 이 수면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인간한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특히 오늘 제가 면역력 말씀드리고 있는데,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직장에 다니는 많은 직장인들이 잠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뭐 늦게까지 밤 일을 하고 야근 때문에 또 힘든 경우도 있지만, 또 요즘에는 또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또 이제 자기의 삶이 또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잠이 또 적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막 피곤한데, 아우, 집에 가서 오늘 일찍 자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다가도 또딱 퇴근할 때쯤 되면요, 이상하게 또 기력이 막 나는 게또 우리 직장인들 아니겠습니까? 또 기운이 나요. 그래서 그냥 집에 안 가고 또뭐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또뭐 자기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또 훌쩍 흘러가요. 그래서 또 결국은 또 잠자리 늦게 드는, 아무래도 일찍 자는 게좀 억울한 듯한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아침에 또 일어나기가 힘들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항상 수면이 부족한 우리 직장인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로 심각한 거는 점점 우리 몸속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얀 보른 박사님이란 분이 얼마 전에 이제 면역력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예방접종 아시죠? 특히 이제 A형 간염 예방접종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통해서 항체가 잘 생기는 분이 있고 항체가 잘안 생기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이두 그룹의 차이가 뭔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바로 수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력이 잘 생기는 분과 안 생기는 분의 차이도 결국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똑같이 예방접종을 했을 때그 항체가 잘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자그마치 그 차이가 두 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면역력뿐만이 아니라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일단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리적 자신감이 더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창의력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그 직장인분들, 또 많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 사실은 잠을 좀더잘 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밤에 숙면 취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와 함께 짧은 낮잠도 굉장히 효용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짧은 낮잠을 자면 일에 대한 능률이 훨씬 더 올라가고요. 또 기억력, 창의력이 증가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낮잠을 잘 여건이 돼야 낮잠을 자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정말 낮잠을 맞게 몇 시간씩 자지 않아도요, 점심시간 때쯤에 아니면 뭐 식사하시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그냥 의자에 좀 기대 앉으셔가지고, 소파 같은 데 앉으셔서, 아니면 편안한 의자를 조금 뒤로 제끼셔도 됩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 10분 정도만 가만히 눈을 감고 계셔도, 잠을 못 주무셔도, 이렇게 눈만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피로회복 효과,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짧게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중간중간에 눈을 붙이고 가만히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져주신다면, 수면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수면과 버금가는 그런 효과들을 볼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수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수면과 면역력은 정말 관계가 깊고요. 특히나
낮에 잠깐 눈을 붙이는 그러한 습관. 그것이 우리의 몸의 면역력뿐만이 아니라 기억력, 집중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